계속 현지부터 하는 게 좋긴 해요. 고기는 금방 볶으니까. 네, 그래요. 아, 칼잡이에요, 칼잡이. 아, 칼질 참 잘하시네, 진짜로. 물을 항상 약하게 하세요. 약하게. 고기가 넉넉하면 좋죠? 그죠. 다진육? 네, 다진육. 돼지고기 다진육. 돼지고기에 수분을 다 날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비린내 나요? 네. 비린내를 날린 다음에 간장하고 굴소스를 넣어주세요. 한 티스푼 정도씩 넣을 거예요. 오! 오, 맛있겠다. 오! 야. 오, 색깔이 맛있는 새끼야. 창간주 파스타가 냉파스타이기 때문에 좀 간간하지 않으면 싱겁다고 느낄 거예요. 면은 이제 꺼내서 헹굴게요.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잖아. 나 궁금했어. 계속. 아, 맞아. 이렇게 먹어요.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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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스파게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둘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면은 이제 꺼내서 헹굴게요. 제가 끓일게요. 부기만 해주세요. 네. 그럼 훨씬 쫀득쫀득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냉이 되는 거죠, 냉파스타가? 네, 차가운 파스타라서 됐어요. 이제 저희는 적당히 1인분을 넣으세요. 네. 1인분 넣으시고 여기다가 먼저 양념을 넣고 이걸 비벼야 돼요. 설탕 밑에 있는 거 잘 떠서 네. 일단 한 세 숟가락 넣고 비비세요. 그게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해드실 수도 있고 집에 다 있는 재료니까. 네, 참기름간장, 식초, 설탕 다 있으니까. 어, 저렇게 국수처럼. 너무 맛있겠다, 농파스타. 약간 메밀국수 비슷한. 이거 되게 이거는 맛있다. 되게 맛있어요. 이건 조금 맛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맛있어. 야,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짜증이 나네. 짜증이 날 정도로 네. 맛있어요. 약간 현기증 나요. 그리고 이거는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다 먹어요. 야,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지. 어. 맛있잖아. 맛있는 건 예쁘게 담아야 돼요. 와, 한다, 한다, 한다. 아, 전 손님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특식이다, 특이. 특식, 특식. 특별한. 진짜. 양파는 꼭 식초물에 담갔다 뺏어 쓰세요.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내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가지런하게 하는 게 난 제일 좋더라고. 오, 맛있겠는데? 와, 저게 포인트다. 아니, 이게 중화요리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짜장면을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야, 간짜장을. 거기다가 여름에는 얼음도 한 다섯 개만 꼭 넣으세요.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별식으로 괜찮네. 야, 이. 야, 이. 뭘 하셨길래?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요? 이거 남편! 어머! 아유, 난 안 몰란다. 아, 몰랐다. 남편 얼굴, 아, 김남희 선수신가요? 네, 턱이 뾰족해요. 어, 꼬리에요. 어, 멋있다. 야, 이거 되게 멋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어머, 아, 귀엽다. 이게 사람 얼굴이야? 잘했다. 아유, 난 몰랐다. 아, 몰랐다. 애기를 이렇게 먹는다고. 이러면 너무 재밌겠네요. 네. 되게 기발하시다. 그죠? 영혼이 맑으시네. 완성했습니다. 어, 이거 먹기 너무 아까워. 많이 드세요.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줘도 아이가 반찬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파도 많이 넣어서 샐러드처럼 버무려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이거 별식으로 괜찮지 않겠어요?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별식으로 괜찮네. 진짜 너무 괜찮다.